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하는 가운데 안개나 방모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유입되는 상층운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밝아지겠으며 오후에는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300헥토파스칼 기도입니다. 북한에서 동해남부를 거쳐 일본 열도를 따라 제트 기류가 위치하고 있으며 산둥반도 부근에는 제트 발산력이 형성된 가운데 그에 동반된 상층운이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상층 발산력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점차 수렴력이 들겠으나 내일 오후에는 다시 상층 발산력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기도입니다. 한반도는 약한 기압력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기가 안정되어 있으나 오늘 오후에는 중국 내륙에 있는 단파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단파골 후면으로 한기 지원이 약해 단파골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겠으나 하층에서 남서류를 유도하면서 서해안 지역에서 기류가 수렴되면서 하층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단파골이 통과한 오늘 밤부터는 다시 약한 기압령에 놓이겠으나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 내륙에 있는 약한 기압골이 다시 접근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2도입니다. 동중국해에서 한반도를 거쳐 만주까지 발달한 기압력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 하남 지방에 남서류가 발달하면서 발생한 수빈력은 기압력이 저지되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압력은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겠고 내일 낮에는 만주 부근에 위치한 단파골의 후면이 한기를 공급을 받아 발달하면서 북한 지방에 영향을 주겠으나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건조하여 강수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2도입니다. 한반도는 상층에 대응하는 고압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 동해안은 북동류가 유입되면서 수빈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상의 고기압은 점차 동진해가면서 오늘 낮부터는 남동계열의 바람이 유입되겠습니다. 상층 기압골에 의해 유도된 남서류가 서해안에서 수렴되면서 하층운이 발달하여 오늘 오후에는 서해안 지역에서 구름대가 발달하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고기압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고 중부지방은 북한에 위치한 기압골이 전면으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새벽에서 낮 사이에 경기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